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코로나로 인해 경력 공백을 갖게 된 여성 청년들을 위한 2021 청년 여성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무역업계에서 근무해온 29살 조예리 씨.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경력 공백기를 겪었습니다. 쉬는 동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좋아하는 분야를 탐색해보며 IT 업계라는 꿈에 새롭게 도전하는 중입니다. 많이 불안했던 게 사실이에요. 불안함을 없앨 순 없었는데 제 기초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불안함보다는 새로운 업계로 도전하는 데좀 흥미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경력 공백을 갖게 된 여성 청년들을 위해 지난 2일 2021 청년 여성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경력 개발 방향성에 대한 변화와 경력 공백을 향후 진로 설정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구직 불안 극복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와 전문가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한번한 번의 넘어짐이나 무릎에 상처가 날 때마다 자책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를 단단히 쥐고 가시면 여러분들 언젠가 반드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승골에 도달하시는 멋진 마라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경기 남북부의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갭이어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그동안 어떻게 또 먹고사니즘을 해결을 하고 계신지, 경력 공백이 또 나에게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또 유용한 시간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또 소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갭이어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